나 일 그만둬서 요즘 돈이 너무 없어. 엥? 실업급여 신청하면 되잖아. 나 회사 너무 안 맞고 지겨워서 나온 건데 받을 수 있어? 아, 이게 뭐야. 사람들 그냥 그만두고 잘렸다고 하면서 잘만 봤던데? 네, 안녕하세요. 이윤규 변호사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실업급여 부정수급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최근 3년간 총 8만 8천여 건에 대해서 총 1,551억 원을 부정수급이 적발이 돼서 이제 반환한 예가 있습니다. 20대 A씨가 새로운 회사에 취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산상 또는 회계상으로 자기는 아직까지 취업하지 않은 걸로 좀 처리를 해달라, 4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해달라라고 해서 이제 실업급여를 쭉 받다가 적발이 돼가지고 결국에 형사처벌로 넘겨진 그런 이제 예도 하나 있는데요. 여러분들께서 일단 제가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실업급여 제도는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그 제도 중에 하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넓게 고용보험이 뭔지 이걸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실업급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일단 고용보험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월급 명세서를 한번 보시면 그 4대 보험료라고 해서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받으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. 그 4대 보험 안에 이제 들어가는 게 고용보험이거든요. 이 고용보험이라는 게 실업급여만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출산으로 인한 휴가수당, 육아휴직으로 인한 수당, 직업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, 이런 지원금 같은 것들, 이런 데도 충당이 되는 그런 이제 비용입니다. 실업급여의 요건은 첫 번째로는 내가 4대 보험료를 낸 기간이 최소 6개월 정도, 최소한의 돈은 지급을 해야만 수급 요건이 인정이 되고요. 두 번째로는 내가 내 의사나 또 능력, 즉 계속 일을 하고 싶은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을 하게 됐을 때 이 예로 한 세 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는데, 처음으로는 내가 어떤 권고사직을 당하게 됐다든지, 두 번째로는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갱신을 요구했는데 거절을 당했다든지, 또 세 번째는 2개월 이상의 임금 체불이 있어서 난 이 회사를 다니면서 정말 일을 하고 싶지만 돈을 안 주니 어쩔 수 없다, 이렇게 해서 퇴직하게 되는 경우, 이게 가장 어떤 대표적인 실업급여를 지원받게 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. 이런 실업급여 요건이 굉장히 엄격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아마 미처 생각은 못 하셨을 거예요. 주변에 다른 분들 보니 회사 퇴직할 때 그냥 의례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 보셨고 또 그렇게 느끼셨겠지만, 실제로는 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것은 형사상 사기죄라든지 또는 고용보험법 위반죄라고 해서 굉장히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거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실업급여 받으면서 다른 곳 가서 잠깐이라도 신고해야 돼요? 원칙적으로는 어떤 근로시간이라든지 소득 액수랑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 취직한 것도 아니고 잠깐 도와준 건데도요? 국가에서 이제 돈을 주기 위한 요건 중에 월 60시간, 그리고 주 15시간, 그리고 하루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하루 4시간 이상 일을 했을 때는 실업 상태가 아니라고 보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최소한의 요건들을 넘었으면은 실업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잠시의 기준이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좀 다르게 판단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거는 뭐 부정수급이다 아니다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. 부정수급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어떤 확실하지 않을 때는 고용센터에 반드시 전화를 해서 이런 유권적인 해석을 꼭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, 명목상 다른 분들 일을 도와줬는데 정말 돈을 하나도 안 받는 경우가 굉장히 뭐 이렇게 많이 존재를 할까요? 식사비라든지 교통비 이런 것들도 조금 받으시게 될 텐데 법적으로는 임금으로 취급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한번 꼭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근데 솔직히 본인만 말 안 하면 잘 모르잖아요. 어떻게 적발해요? 통계상으로 확인된 바에 따르면 부정수급 적발된 건수는 신고라든지 아니면 제보 있죠. 다른 어떤 근로자분들이라든지 자진 신고라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과반이 넘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실업급여 받는 것들은 국가 전산망에 모두 기록이 됩니다. 누가 신청을 했고 과거엔 어떤 일을 했다가 실업급여를 받을 당시에 또 어떤 직종에 종사했는지, 이런 것들이 모두 기록에 남다 보니까, 특히나 우리가 2018년 4월부터 특별사법경찰관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적발하는 시스템이 조금 더 완비가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적발이 된다는 사실도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떻게 보면 조금 엄중한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요.
실업급여 제도는 사회보험의 일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분께 지원돼야 한다 이런 취지에 따라 만들어진 것인데 부정수급을 받게 되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고 이 실업급여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께서 못 받으시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이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좀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 네, 2019년 10월 1일부터는 종전에 봤던 그 최장 기간과 그리고 액수가 둘 다 상향이 되었습니다. 첫째로 종전에는 240일의 기간 동안만 지원이 될 수가 있었는데 이제 270일까지 약 8개월의 기간에서 9개월 정도, 한 달 정도 이렇게 조금 증가가 됐고요. 퇴직 직전에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의 50% 정도의 금액을 지급했던 것을 이제 최장 60%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. 이 점도 한번 여러분들께서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.